하와이주 상하 양원이 오늘 하와이 한인상공회의소 측에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주의회의 이번 표창은 하와이 한인사회를 위해 애써온 한인상공회의소의 헌신과 진정성을 높이 산 결과입니다. 정상훈 기자입니다. 75년이라는 긴 역사를 이어온 하와이 한인상공회의소. 하와이 한인사회의 경제발전과 복지 증진, 한인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코리안 페스티벌 주최 등 75년간 묵묵히 제갈길을 걸어온 하와이 한인상공회의소의 노력과 수고를 주 상원과 하원이 각각 인정하고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Chamber is very honored that both the state senate and the house is recognizing 75 years of chamber service to the community. We hope to continue to provide service to our community for many more years to come. 주의사당에서 열린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도나김 상원의원과 실비아장 로크, 샤로나 하원의원 등 한인계 의원들은 한인상공회의소의 선행과 업적을 동료 의원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주 하원의 표창 수여식에는 김성수 부총영사도 참석해 축하해 주었습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